안녕하세요. 저는 중일 박경련입니다. 저는 오늘 생활 기록부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로는 나의 학교 활동, 나의 진로, 나의 독서 계획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 활동으로는 자율 활동으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받으며 학교 폭력을 받거나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학교 폭력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과학의 달 행사에 참여해 블록켓 만들기와 과학 글쓰기를 하였습니다. 동아리 활동으로는 영화 감상부에 가입을 하여서 영화 감상 후 영화에 대한 느낌에 대해 씁니다. 봉사 활동으로는 에너지 소울 천사단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학급에서의 역할로는 지각한 학생들을 체크하고 지각비를 걷습니다. 학급에서 지각한 학생이 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의 진로입니다. 저의 특기 또는 흥미는 게임 컴퓨터 프로그램 수영입니다. 저의 진로 희망은 게임 운영자입니다. 희망 사연은 게임을 처음 했을 때 실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는데 저같은 실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욕을 먹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게임을 모니터링하면서 이용자 간의 분쟁 시비를 가려주고 이용자들의 고충과 불만 사항을 접수해 개발 진행에 전달합니다. 유저들의 게임을 분석하여 매출을 예상하고 방학이나 특정일을 따져 오픈 베타에 접종 시기를 제한합니다. 준비해야 할 것은 정규 교육을 최소 12년 초과해서 14년 이하로 받아야 하고 게임 운영자에 대한 전문대를 졸업해야 합니다. 그리고 숙련 기간은 최소 1년 초과해서 2년 이하를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저의 독서 활동입니다. 저는 삼성 컨스피러시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저자는 김준현 작가님이시고 줄거리는 삼성이 반도체 기술이 국제적인 힘을 갖게 되어 미국의 위협이 되어 삼성을 인수하려 하지만 삼성이 미생물을 이용한 나노 반도체를 개발하여 반도체 1위의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여기서 느낀 점은 삼성이 지금은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기 위해 미국에서의 여행정신과 미생물을 이용한 나노 반도체를 개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앞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5월달에 저는 나는 무슨 일을 할까와 아빠와 떠나는 유럽 미술 여행을 입으려고 합니다. 6월달에는 플러그를 뽑으면 지구가 아름답다와 82반의 세계일주 그리고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10년 후 뜨는 직업을 선택 전략을 입으려고 합니다. 7월에는 나는 부모와 이혼했다. 서울대를 꿈꾸는 공부 방법과 습관을 정복하라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달에는 옛그림에 또 사람이 살고 있네와 선생들이 학과 선택이 좌우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소년 직업여행으로 인정을 배운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